여기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어떤 날이라고 하는데, what day is it? Tomorrow? Tomorrow what day? 분송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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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보트 레이싱 페스티벌. 아, 보트 레이싱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이런 모형들을. 보트의 모형입니다, 이게. 아, 음식도 같이 해먹고, 여기 초도 이렇게 사놨어요. 초도 켜고. 아, 내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음식도 많이 해놨어요. 내일까지. 아, 네, 내일까지라고 해요. 내일까지. 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그 경비 아저씨도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소리가 이 소리였군요. 캔마리가 자꾸 던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현지인 친구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현지인들은 여기 이런 행사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차도 많이 주차 안 돼 있고 한데,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 주차를 시키네요. 네, 오늘은 라오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여기서 뭔지를 한번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네, 따라다니면서 한번 뭐 좋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싶어 하네요. 오늘 아예 제 있는 돈을 맡겼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네, 이거 샀습니다. 빠먹이라고 하니까 오징어인 것 같아요. 이거 대나무 밥이에요. 대나무 밥. 아, 네, 이렇게 잡곡, 흑미도 팔고. 여기 사람들은 정말 맛있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가 두리안 좋아합니다. 근데 두리안이 100g에 49,000원 하네요. 100g. 만져보고 사라고 하네요. 만져보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나 봐요. 친구, 그때 아는 친구입니다. 여기 음식 코너가 아예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는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요? 먹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다 비슷해요. 여자친구라서 여기 옷에 관심을 보입니다. 시장 같은 느낌인데 이런 데서 옷을 많이 삽니다, 현지인들은. 지금 코라오에서 차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를 팔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코라오면 현대기아 차만 팔 것 같은데
스타도 있어. 현대 기아차 XS. 중국차도 같이 살고 있네요. 오늘은 BNT한 사람 여기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끝에 밝은 데는 풍선 뭐 터트리기 게임 이런 거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가 봅니다. 가면서 먹어요.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냥 맛입니다. 괜찮아요 맛이. 오늘 낮에 보트 경기가 열렸거든요. 여기 행사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트 경기 보러 가자고 하니까 더운 날씨라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보트 경기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휴일날 이런데 와서 네, 사람 많은 거 구경하고 뭔가를 사고 음식 먹고 하루 저녁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낮에는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행사장이 놀이터에 크게 있습니다.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오렌지를 이렇게 팔아요. 물에 담가서. 여기 스시도 같이 팝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람 많고 뭔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같이 나오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여기 놀이공원에 다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별 게 없어요. 아, 놀이기구 타는 거 하고 약간의 음식 팔고 강가라서 시원하긴 합니다. 스탠드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공예 품을 파는 코너가 있네요. 안 보였던 건데. 공연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마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여기 다니는 사람들의 손을 보면 뭔가를 한두 개씩 샀습니다. 먹거리를 사든 아니면 옷가지를 사든 뭔가를 사가지고 비닐봉지를 한두 개씩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데가 없는데 뭔가 획기적인 걸 팔아가지고 이때 한몫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대목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산다고 안 오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뭔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꽉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99,000 끼비면 6,000원입니다. 6,000원. 잠옷 팝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잠옷 입고 외출 많이 합니다. 뭘 또 하나 산답니다. 스노미아오를 하나 산대요. 여기 야시장에서. 이거 엄청 잘 팔리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틱톡에 이거 파는 아가씨가 있나봐요. 그래서 많이 몰립니다. 이거 파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줄을 안 서고 있어도 서로 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이런 거 별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줄도 안 서 있는데 차례를 또 기다렸다가 네, 주문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이 나라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부스에 3명이서 일을 해요.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별로 안 산 것 같은데요. 손에 한가득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는 여기 치킨집 앞에 되면은 만끽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켜줍니다. 여기도 레이디보이들이 좀 보입니다. 믹스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러서 사 먹습니다. 여기는 한인거리에 있는 믹스 매장입니다. 스트로베리 선데 시켰어요. 맛있어요. 엑스팽이라는 전기차를 전시를 해놨는데 와 차가 이렇게 열려요? 와 이거 어디 차인지? 이것도 중국차 같은데? 와 SUV도 있고 이게 가격이 72,000불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입니다. 1억. 우와. 이 SUV는 넘습니다. 1억이. 1억이 넘어요. 와. 중국 제품이 싸다는 그런 편견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3번 정도 구독자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카트가 있는 골프장들은 다 올라서 라오시시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면 저녁 무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날 아침에 카메라를 갖다 대니 그림과 같은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촬영을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골프 운동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이런 자연에서 운동하는 데 대한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골프를 배우면서 사실 골프 자체만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운동이더라고요. 약간 쉽게 느껴지는데 잘 되지가 않고 또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잡혔다 라고 생각했는데 드라이브가 다음날은 또 안 되고
이제 아이언은 잘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언도 무너지고 퍼팅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3퍼트를 안 하고 2퍼트 내에 끝내고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좋은 것은 이런 멋진 환경에서 멋진 야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긋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골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골프를 치시는 구독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한국의 골프비가 상당히 올라서 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골프장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여기는 2, 3회 정도 골프를 치게 되더라도 크게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기가 되면서 카트가 있는 골프장들은 다 올라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프 실력은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고요. 가끔씩 제가 치는 모습을 영상에 담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골프 치는 게 어색한 편입니다. 요즘 치게 되면은 항상 100대 초반의 점수대가 나옵니다. 가끔씩 90대를 찍기도 하는데요. 최고는 94개까지 쳐봤습니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97개를 쳤습니다. 정말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90대를 가끔씩을 치는 실력입니다. 이렇게 골프 영상을 가끔씩 올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러 올 건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업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행사나 아니면 골프 카페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